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먼저 좀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 헤어 미용하고 있는 이찬호라고 합니다. 그 끝인가요? 또 해야 할까요? 아, 웃겨서. 아, 지금 이 선생님은 지금 디자이너 된 지가 어떻게 됐죠? 저 이틀 됐어요. 아, 이틀? 와, 이틀. 하, 대단한데요? 어떻게 모델 지원하게 됐습니까? 평소에 원장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제가 미용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유튜브로 계속 올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다가 헤어 모델 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꼭 원장님께 원래 손님으로 와서 잘라보려고 했는데 모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 친구는 선생님은 지금 청담동에 네, 청담동 미용실에 있어요. 아, 샵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. 저희 샵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기술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잘 하고 있습니다. 좀 약하다. 이거 편집 안 돼. 아, 원단 앞에서 쳐주셨잖아요. 이게 조금 애매해가지고. 아, 저는 뭐 그런 거 정말 상관없습니다. 아, 네. 왜냐면 거기도 고객이 있듯이 나도 고객이 그쵸. 있잖아요. 우리 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샵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경쟁 관계긴 하지만 선의 경쟁은 저는 뭐 언제든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딱 모델로 왔는데 저도 그 뭐라고 그러지? 댓글? 네. 댓글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처음 봤어요. 진짜 잘생겼어요. 잘생기고 지금 모델은 수순 좀 있네요. 수순 있고 머리는 좀 가늘어요. 네. 가는 편이고 가늘어진 것 같아요. 네. 곱슬 머리라 조금 포모가 좀 잘 나오죠. 네, 맞아요. 찬호 쌤 같은 경우에는 찬 쌤, 찬 쌤, 네, 찬호, 네, 찬오라고 해야 돼요. 찬오, 찬호, 네, 찬, 차도, 찬호, 네, 차홍, 차홍, 찬호, 차도, 찬호, 네, 이름 좀 어렵다. 네.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저는 제 이름이 수성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름 덕을 많이 봤어요. 손님들한테. 선생님 성함이 수성이요. 얘 진짜 이름 수성이야? 예, 하늘에 있는 수성. 이렇게 하면 아니죠. 빨리 알아요. 네. 이런 모질은 포머는 솔직히 저는 많이 권해주진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해주진 않지만 오늘은 디자인 펌을 좀 들어가 볼게요. 좀 전에 이제 스타일링을 보여줬는데 약간 응용해가지고 차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되게 동안 얼굴형이잖아요. 보통 29 정도인데 제가 그냥 딱 한 그냥 느낌만 봤을 때는 한 20대 중반? 되게 영해 보여요. 어려 보이고 욕심이 많이 없죠. 욕심이요? 네, 생각보다. 네. 없죠. 네. 미용하는 사람 욕심 없으면 돈 많이 못 봅니다. 욕심이 많아야 돼요. 네, 욕심을 많이 가졌습니다. 네. 지금 이 사진을 이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스타일을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앞머리는 다 될 거야. 앞머리요?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자유분방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컬이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만큼만 내놓고 심평이 딴다든가 그냥 골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타일. 저는 이분 이제 머리를 할 때 포인트로 잡은 거는 전체적으로 웨이크를 안 할 것 같아요. 그냥 앞머리는 그냥 롤 쪽인 걸로 아주 굵게 그냥 스트레이트 한다는 느낌으로 제 스타일대로 말 거고요. 위에 포인트 이렇게 약간 이거 좀 빼면서 맞게요. 이거 하나 빼고 하나 말고 하나 빼고 하나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해서 포인트 느낌만 좀 살리고 지금 보면 옆머리가 수북하죠? 조금. 길이는 구렛나루 생명이죠? 네, 구렛나루는 생명이니까 최대한 길이감 길게 할 거고 뒷머리가 차쌤이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게 꺼져 있네요. 스타일 오늘 아침에 감으신 거죠? 네. 안 감으신 거 아니죠? 네. 감으셨대요. 근데 여기가 너무 죽어요.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위를 좀 최대한 살리는 느낌으로 펌을 좀 할 거고 웨이트 라인은 좀 이렇게 갔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바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. 살은 살까지는 안 보인다 정도. 일단 커트를 먼저 좀 해볼까요? 네. 약간 심표 비슷한 느낌으로 해봤고 네. 이마 조금만 보이게 할게요. 네. 오늘은 투블럭 심표 스타일로 약간 할 거고요. 응용할 수 있는 스타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.
앞머리 먼저 자를게요. 이 선생님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 라인 그대로 타고 자를게요. 저는요 브랜나루 먼저 사이드 먼저 좀 자르겠습니다. 골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셔서 얼굴에 비해서 옆머리 라인이 좀 긴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다운펌으로 붙이셔도 되고 커트 라인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두상을 이렇게 만져보면 옆광대 느낌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아래쪽 있죠? 여기에 좀 들어가 있네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이 광대 느낌에서 라인을 맞춰서 저는 그냥 좀 자를게요. 90도 느낌으로 올리면서 자르겠습니다. 천업샘은 어떤 디자인으로 되고 싶어요? 저도 그 존경받는 디자인과 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디자인으로 멋있는 꿈이네요.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완전 저는 저는 뭐 그렇게 까지요. 아직까지 여기 나도 멀었어. 점점점점. 원장님 근데 그 컷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생각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하여튼 너무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. 혹시 뭐 악성 댓글 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? 제가요? 근데 좋은 댓글만. 제가 정말 이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하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. 제가 하면서도 저도 틀린 게 있거든요, 분명히. 그래서 가끔 제가 영상 찍고 올렸다가 다른 선생님 댓글로 아 이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? 뭐 이런 댓글 나올 때 있는데 아 저도 아차 싶을 때 있어요. 그런 점을 좀 놓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항상 올리면서도 네. 미용하는 사람들의 채널이 있다 보니까 그쵸. 좀 내가 찍고도 아차 올렸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. 근데 또 변명하듯이 뭐 이거 틀렸어요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. 그쵸. 그런 것도 있다는 거. 어우 잘생겼다 야. 근데 어렸을 때 싸웠어? 아니 원래 원래 입고요? 네, 약간 휘었죠. 요거 코는 해도 되겠다. 쌤. 네, 선생님께 하라. 하면 손님 더 늘 것 같아. 이거 성형 상담. 그냥 나갔다. 지금 밑에 라인에 제비초리가 생각보다 있네요. 참, 쌤. 네. 제비초리가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성격이 더럽다는. 아닌가요? 좋습니다. 성격 좋대요.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? 네, 없어요.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없대요. 앞날이 창창한 29의 청년입니다. 연락처 남겨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연락처 남기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저는 오늘 웨이트 라인을 지금 현재 이 선부터 이렇게 갔었는데 거의 90도 느낌까지 갔다가 이어라인에서 이어라인 그 백 이어라인에서 이 정도부터 살짝 느낌을 이렇게 각도를 좀 이런 식으로 그라스성을 좀 준다는 느낌으로 잘라볼게요. 와 근데 청담동에 있으니까 네. 볼 날이 또 있을 거야 언젠가는 또. 아, 그럼요. 다음에 또 내일이나 뭐 이런 거 하자가 만나면 네네. 인사 가격 이렇게 좀 하자고 친하게. 네, 너무 좋죠. 이제 저도 미용을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어떤 미용 그런
경조사라고 하죠. 이런 거에 갈 일이 좀 많더라고요. 어제도 미용 하는 선배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. 근데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좁아요. 좁기 때문에 아, 막 살면 안 되겠다. 진짜 좁아요. 네. 그렇죠. 동의하죠. 네. 내가 29이니까 좀 알 때 되죠. 근데 갔다 왔나요? 어, 그럼 어디 갔다 왔어요? 저 강원도 인제원통. 아, 그 그럼 뭐 하셨어요 거기서? 저 행정병 했어요. 행정병. 네. 아, 행정병. 아, 저는 방입니다. 농담이고요. 방이도 안 갔다 왔어요. 저는 그 생계 유지 곤란이라고 하나? 아, 정말요? 네. 어렸을 때 집이 진짜 못 살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결혼을 빨리 해서 23살 때, 4살 때 큰딸이 있었고 그때 당시 어머니랑도 같이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부양할 그 사람이 없잖아요, 제가 보면. 그래서 좀 군대를 면제받았어요. 그래서 남들보다 좀 경력이 좀 더 있는 거예요, 제가. 되게 어리셨을 때부터 했다고 하셨어요? 그렇죠, 어렸을 때부터 했죠. 어렸을 때 찬호 씨 저 만나면 아마 저 쳐다보지도 못했을걸요? 네, 그때 무서우셨어요.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. 진짜. 지금도 후회해요. 지금 그래서 예전 후배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는 자리 있으면 그냥 술 먹다 미안하다.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도 그 친구들, 그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 아이폰 이용하나? 둘 다? 한 명은 안 하고, 그 친구, 공 친구는 네. 지금 까라기에서. 아, 까라기에서? 네. 지금 디자인 됐어? 아니요, 그 친구는 아니에요. 그 친구 어렸을 때 좋았었지. 그 친구, 저희, 저가 이제 불러와가지고, 저랑 같이 일했었어요. 하다가 이제 그 샵에서 흩어진 거. 3년 전. 3년 전에? 쉽지 않다. 근데 참 미용이 미용을 하면서 저는 참 후회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. 매너 없이 행동했을 때도 있고 어쩔 땐 잘할 때도 있는데 참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실수는 하잖아. 네.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되느냐, 그냥 똑같은 과정을 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저는 좀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디자이너 과정 중에서 뭐 기술이 됐던, 대인 관계가 됐던, 조금 더 이렇게, 만약에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면 참 멋있을 거예요. 아, 이거 완전 다큐인데, 이거. 재밌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저는 재미가 없어요. 막 그렇게까지. 솔직히. 아니, 그런 게 매력이죠. 너무 재밌고, 이렇게 봐도 가볍고, 뭐 이런 것도 좋지만, 사람들이 듣고 이제 영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. 정말 고마워요. 근데 진짜 많이 웃기신 것 같아요. 그 옛날이 막 무서웠다는 게 아니라, 옛날 저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. 네. 그때는 그 근데 귀여운 막 그런 면 없으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너무 죄송합니다. 귀엽다니까 아니 나 좋아. 근데 좀 예전에는 제 성격이 좀 사람들이 제가 좀 눈이 원래 쫙 말랐거든요. 제가 58kg, 7kg 이랬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. 예전엔 더 말랐었고 그리고 예민했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사람이 변해. 그리고 애 낳고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애 낳고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낳았다고. 그 애를 이렇게 아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. 그냥 다 배려하고 다 감싸주고 다 안아주잖아요. 네. 그때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턴들을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화를 많이 못 내겠더라고요. 지금도 화내요. 화내긴 하는데 예전처럼 막 심하게는 안 해요. 예전에는 진짜 심했죠. 근데 어느 순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히
그 애가 나이에 떠나서 아이가 있으신 분이랑 없으신 분이랑 그 성격이나 어떤 일이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같은 26살에도 애가 있으면 좀 다르죠. 그렇지. 근데 집은 어디예요? 저 이쪽 근처에 자취합니다. 아, 진짜. 원래 집은 부천. 부천? 네, 부천. 아, 좀 멀죠, 그래도. 네. 2년 다니다가 힘들죠. 그 새벽 스케줄이 많으면은 한 일주일에 한 4일을 찜질방에서 자는 거예요. 그렇지.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. 한 찜질방이 돼주고 목욕탕을 일주일에 4번 가니까 좋은 거예요. 나중 되니까 힘들더라고. 그게 진짜 힘들지. 네. 나중 되니까 내 시간도 없고. 아우, 재밌어. 지금 현재 저는 너무 3% 빠졌다.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라성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 좀 말 안 하고 그냥 할게요. 이거는 편집 되게 잘하시던데. 네? 편집 되게 잘하시던데. 아, 편집? 네. 고마워. 전 누구한테 맡기시는 줄 알았어요. 제가 합니다. 예전에 그 저희 샵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이 있었는데, 예전에 이 자리였는데, 그만두셔갖고 안 구해주네. 미용실은 좀 힘들다는 게 있어서 그런지. 대표님이 그래도 이런 걸 하시면 직원들한테 되게 고무적일 것 같아요. 고무? 고무. 고무? 아, 탄력을 준다고? 네. 근데 이것도 사람 나름이야. 할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강요 안 합니다. 저희 직원들한테 강요는 안 해요. 이제 맞은편도 마저 잘라볼게요. 왜냐면 알고는 있거든요.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어떤 조직이든지 대표가 너무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. 네. 그래서 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뭐 나도 모르게 좀 하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는 못하는 친구들을 혼내줬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웬만한 뭐라 안 해요. 왠지 알아요? 뭐 말해도. 아니야.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. 어떠한 조직이든지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잖아요. 이 꼴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지금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어떠한 조직이든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샵에서 꼭 보면 왕따 하나씩 있잖아요. 네.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죠. 네. 그쵸? 네. 저희 샵은 없습니다. 없는데 그런 사람 꼭 하나 있는데. 저희 샵도 없어요. 그런 사람이 꼭 하나씩은 있어. 어디 샵인지. 근데 그 사람이 내 욕을 많이 얻어먹어주잖아.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하면 더 막 부각되고, 내가 하면 나는 그냥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위치,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또한 우리 사회에, 우리 지금 함께하는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도 사랑합니다. 되게 철학적이신데. 너도 나이 들어봐. 저는 나이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그 스태프님 혼나시더라고요. 아, 나이? 네. 나이가 제가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에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이롱 나이여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의 디자이너들은 제가 선배인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내가 나이가 어려요. 그래서 오픈을 잘 못하는데 제 나이는 37입니다. 어리죠? 아직까지? 저희 샵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. 그쵸. 제 바로 위가 36이요. 아, 그렇지. 청담동은 지금 청담동이라 했죠? 네. 청담동은 유독 디자이너들이 올드한 선생님들이 많아. 지금 저는 싱글링으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
예전에 제가 그 교육을 받았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는 3대 2대 1 뭐 아니면 3대 2대 1 3대 1대 2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분명히 두면서 잘랐거든요. 뭐 어떤 부위는 이 정도까지만 올려라. 3%까지만 올리고 어떤 부위는 1% 정도 느낌만 보이게 올려라. 그리고 사이드는 좀 더 올려라. 뭐 이런 공식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에 커트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이 사람 라인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커트가 너무 틀려지잖아요. 요즘에 제가 정말로 좀 후회를 많이 했던 게 하나가 있거든요. 차쌤? 어떤 커트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왜 이 사람한테 이 라인만 계속 해줬을까요?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. 손님은 변화하려고 오잖아요. 변화를 하고 싶지. 근데 무서운 거잖아. 네. 야, 그렇지 않나? 다른 스타일을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라는 거잖아. 네. 근데 솔직히 그거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도 좀 귀찮잖아요. 시간이 걸려. 시간이 좀 걸리고. 근데 진짜 항상 오래된 손님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면 되거든. 근데 귀찮다는 이유로 제가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스타일이 그거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느낀 게 아,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고객님 관찰하고 좀 더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. 그거 요즘 많이 느껴서 어저께인가 토요일, 아 그저께 토요일 날 커트를 하는데 커트 한 많이 없었어요. 손님 한 8명 있었나? 나한테? 엄청 없는 거지. 근데 진짜 한가했어요. 8명 커트 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. 근데 한 사람당 원래 제가 커트 시간이 한 25분? 커트 시간만요? 20분이면 하는데 어저께는 정말 꼼꼼히 잘랐어요.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선생님 이 정신이 있을 때 문자를 주래요.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 문자를 드려요. 왜요? 그랬더니 그날 오게요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조금 충격받았거든요. 정말 친한 손님이었는데 그 손님들은 제가 늘 꼼꼼하게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의 그 생각 하나에 손님들도 아는구나. 가이질 하나한 느낌마다. 아,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가 정말로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좀 머리에 임하고 정말 이 디자인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바쁘다 보면 알잖아요. 안 되죠. 잘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끊임없이 현장 떠나기 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절실히 들었어요. 어떤 손님들은 빨리 잘라주길 원하고 그렇지. 어떤 사람들은 좀 정성들을 잘라주길 원하고 내가 이분을 몇 분 동안 잡고 있어야 되나?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. 그렇지.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? 내가 지금 잘랐는데 마음에 드는가? 그런 내가 커트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다 커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. 그렇다.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찬호쌤한테 찬호쌤 하루에 몇 명 커트 할 수 있어? 많이 하면? 8명? 10명? 그건 더 할 수 있지 충분히. 제가 잘난 척이다. 미안해요. 잘난 척이 아니라 사실이니까.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평균 35명 정도 커트 했거든요. 제일 잘 나갈 때. 근데 그렇게 자르는 게 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대수롭지 않나? 아니 괜찮아. 사실이어가지고. 아 농담이고요. 하여튼 우리 어디까지 말했지? 저희요? 어, 뭔 말했냐? 35명. 아 30명을 좀 넘게 하루에 자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바쁘다 보니까 어떤 손님을 하든 나를 좋아해서 오는 거잖아. 내 기술을 좋아하고 네. 나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나랑 말하는 걸 좋아해서 오는 손님도 있고 그냥 내 스타일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. 네. 참았어요. 근데 지금은 컨셉을 만드는 거야. 지금은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.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. 뭐 예를 들면 청담동이다 보니까 커트 가격은 솔직히 조금 더 받을 수 있잖아. 네. 왜냐면 남들보다 더 오래 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이 돼 있는 데인데
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 커트에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거든. 맞아요. 그러면 그건 5분을 자르든 10분을 자르든 중요하지 않아.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잡는 눈이 제일 중요한 거. 네. 그러니까 빠르든 중요하든 이것도 중요해. 뭐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겠지. 뭐 가이드를 이렇게 딱 한 번에 뭐 20만 원 주세요 그러면 그건 좀 아니잖아.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. 그 대신 손님들이 느껴 손님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? 이 선생님한테 가면 이게 좋은 게 딱 있어.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 관찰해봐. 10년 이상 했던 선생님들은 꾸준히 커트하는 사람이 있고 네. 어떤 사람은 정말 탑 디자이너인데 그냥 후딱후딱 하고 스타일링만 잘 잡는 사람이 있거든. 맞잖아. 네. 그거는 선택이지. 근데 갑자기 변하는 건 안 좋아. 왜냐면 손님들이 이제까지 나한테 온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대신 나한테 맞게 그러면 그 손님들이 또 층이 또 따라와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빠르든 안 빠르든 찬호 쌤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붙어. 열심히 하라고. 네. 열심히 했어요. 열심. 심장에 열 주는 건가? 열심. 찾아봐야 되겠다. 근데 네. 이용하는 후배들이랑 이제 가끔 뭐 이야기 해보고 하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? 막 아, 이것도 해야 돼요? 막 되게 힘든 거 많잖아. 요즘에는 예전에는 선택이었잖아. 우리가 홍보하고 뭐 이런 거. 네. 그렇지 않나? 네. 뭐 유튜브를 떠나서 그런 선택 아니었나? 예를 들면 인스타 하든 말든 그렇잖아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웃겨요. 네. 자기가 네. 나 이런 디자이너다 라고 손님들한테 네. 그 요즘엔 제품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한가 봐요. 제품에 이렇게 나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PR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야 좀 살아남을 수 있고.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옆집집이 안 찍었어. 지금요? 찍어도 돼. 그거 찍어? 아니 아니 저 카메라랑 저도 아 생각대로 안 와가지고 핸드폰 있잖아.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. 저 어떻게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 뛰었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막 스타일링하고 샵에서 스타일링하고 이런 거 찍었는데 그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찍어서 올릴 실력이 아닌데라는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. 3년 그때 3년 차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찍다가 이제 안 찍고 이제 다시 좀 찍어보려고 저도. 근데 나는 좀 반대야 생각이. 참 어떤 못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못해도 네.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네. 그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. 나도 뭐 다 잘하나? 그렇진 않잖아요. 네. 저도 완벽하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. 거울을 안 보고 해서 조금 삐뚤삐뚤. 이건 거울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. 저는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. 옆머리를 좀 다듬었고요. 뒷라인 먼저 좀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제 개인 인스타 있으세요? 디바이스 인스타? 개인 인스타도 있어요. 아. 근데 잘 안 하게 됐는데 나는 근데 인스타는 별로 안 늘어.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? 나는 인스타는 잘 안 되던데. 지금 팔로우 개인 팔로우 얼마나 돼요? 개인 팔로우? 네. 디바이스 팔로우 첫 디바이 있고? 아니 디바이스 말고 개인 팔로우 500이나 되나? 안 되던데 나는.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층을 여기까지 올렸잖아요. 이 선부터 다시 90도 느낌으로 자를게요. 90도 느낌이요. 그냥 레이어드가 쫙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컨셉을 한번 잡아볼게요. 재밌을 것 같은데. 오, 좀 짧아졌다. 그냥 약간 스퀘어성으로 뒷라인을 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
5번으로. 90도. 저는 층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고요. 이 라인에서 그냥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모두 다 디렉션. 앞머리 길이는 건들지 않을 거거든요. 느낌? 살짝 모두 다 디렉션 할게요. 최대한 뒤까지. 모두 다 디렉션해서 자르셨다고 하면 사이드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잘생겨가지고. 아, 저요? 찬우쌤 조금만 노력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. 요즘 그 인스타랑 블로그를 좀 많이 하고 유튜브 개인 셀프 스타일 이런 것도 좀 올리고. 사이드 느낌에서 셀프 스타일? 네. 나쁘지 않지. 뭐 이제 그런 게 좋더라고요. 뭐 박서준이나 아니면 이런 드라마가 딱 떴을 때 거기는 남자 배우 그런 거. 남자 중심으로 한번 그래서 저를 위주로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하다가 여자 배우들 뭐 묶는 거나 이런 거 좀 하고. 업스타일 좀 하나 그래? 업스타일 이제 막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근데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긴 해. 아, 진짜 너무 감성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. 인스타 보면은. 그치? 네.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하잖아. 네. 우리나라 그 네. 스타일에 젖혀서. 네. 네. 근데 요즘에 저는 웨딩은 그냥 저 찾아오는 손님들만 하는데 좀 뭐라고 그러지? 정말 그 손의 느낌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한복 스타일이라든지 쪽머리 뭐 이런 이렇게 깨끗한 머리는 제가 더 잘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돼? 좀 그냥 정말 내추럴한 느낌이죠. 드라이 해가지고 상황하게 느낀 머리 묶는 느낌. 네네. 이런 거는 보통 친구들이 더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여자분들이 자기 머리를 맨날 묶어보고 이러니까 그렇지. 그거 아는 것 같아요. 뭐가 여기가 풀려도 이쁜 거 이런 거. 저희 눈에는 이제 튀어나오면 안 예쁘니까. 그렇지. 질감은 펌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에 커트를 다 했고요. 앞머리랑 느낌 이런 식으로 보면서 펌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